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시작 전부터 멘붕 사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랭크 게임을 하는데요. 한 5연승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아무무로 플레이를 했는데 붕대 던지면 다 맞고 진짜 이거 뭐 날아갈 듯이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점수를 올려놓고 잤어요. 근데 오늘 그 어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랭크 게임을 했는데 6연패를 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러 왔거든요. 그 아마 여러분들도 그 느끼시는 그 본인들만의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기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게임을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6연패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징크스는 랭크 게임을 할 때는 항상 목욕 재개를 하고 배고프지 않게 속을 적당히 채워놓고 아주 그 기분 좋은 그 컨디션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살짝 그 멘붕 상태로 오늘 그 게임을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저의 오늘 그 멘붕을 케어해줄 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국내 최고의 미드 플레이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MIG 프로스트의 빠른별 선수를 모시고 나는 캐리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더 쳐주세요. 오케이. 자, MIG 빠른별 미드.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미드에서는 뭐 챔프들을 다 할 텐데 그래도 본인의 어떤 챔프 때문에 내가 알려졌다. 나는 이 챔프 때문에 유명하다. 저는 초창기 때부터 NEBR을 많이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NEBR만 한 99%는 NEBR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게임의 99%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99%는 NEBR만 했었으니까. 그러면 NEBR 그러면 빠른 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네. 되죠? 얼마 전에 그 나는 캐리다에 나왔었던 선수가 NEBR 얘기했었는데 막눈이던가 막눈이 최고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최고예요. 아 진짜? 네. 아 너였어? 네. 아 저는 진짜 외국 애들도 제 NEBR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네. 그런데 그 정규 대회 롤 정규 대회에서 아니요 진짜 2패했어? 아니요 진짜 2대스 했어. 참 2대스 그것도 모르가나로? 그거는 좀 제 그때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 Q를 엄청나게 믹스를 냈거든요. 한 명중률이 20%인가? 그래가지고 그 명중률이 엄청 낮았는데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변명이죠. 변명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너무 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NEBR을 한번 내가 진짜 국내 최고의 NEBR 하면 빠른 별이라는 거 오늘 보여줄 거야, 그러면? 예. 사실 요즘 그 NEBR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 그지? 네. 쓰기가 좀 까다롭긴 하죠. 그 많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 솔랭에서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미드 챔프에 비해서? 네, 뭐 R이나 이런 거는 탑이나 봇을 지속적으로 가주면서 그러니까 나도 킬 먹고 그 라이너들도 킬을 어시나 뭐 킬을 주고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는데 NEBR는 그렇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블루를 뺏기잖아요. 만약에 정글 파이트에서 져가지고 블루를 뺏기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난 타격이 돼요, NEBR한테. 다른 그 AP 챔프들도 마찬가지지만 NEBR는 더하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베스트 라이터에게 쏘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모자, 가방. 바로 다음 주에 정산합니다. 정산이래. 다음 주에, 네, 이
가방과 모자에 당첨되시는 분께 딱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많이들 응모해 주시고요. 자, 오늘 빠른벼 선수가 NBA를 플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빠른벼 선수의 NBA를 한번 오랜만에 가면서 NBA를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캐리다 시간에. 그래서 오늘 빠른벼 선수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추면 좀 기분 좋게 춰야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춤을 춰? 기분 좋게 출게요, 이제. 자, 그러면, 빠른 별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야, 탈취했어. 뭐, 이런 일 자주 있으니까. 라인을 뺏겨서 닫지했나봐요. 저는 정글. 예, 마오카이로. 형, 블루 뺏기시면 저 많이 힘들어요. 야, 풀어라, 뭐. 블루 한 번 정도 뺏길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저 많이 힘들어요, 형. 블루 뺏기면 안 돼요. 오케이. 나는 마오카이로. 그러면은 그, 룬은 뭐, AP 공통룬 쓰나? 네. AP, 모든 AP가 써도 상관없는 빨간색 마관, 노란색 성장 체력, 파란색 성장 어빌, 그니까 성장 AP. 그리고 보라색 이소. 아, 이소? 네. 그리고 마스터리는? 9021.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일반적인 그 마스터리.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 그 만화 리젠 그 네. 3포인트를 주느냐, 아니면 이소계에다 다 주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마스터리가 개편되고 나서부터, 이속에다가, 포인트를 4개를 다 투자해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미미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4개 투자할 바에는, 그냥, 만화 리젠에 투자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건 확실히 체감, 그게 있고, 이속은 그렇게 체감 효과가 안 크거든요. 라인전 할 때도, 보면은, 만화 리젠이 훨씬 좋고, 그래서 전 보통 만화 리젠을 찍어요. 오케이. 스키 다 골랐지? 네. 자, 저는 마오카이로 정글을 돌고요. 빠른벼 선수는 NBA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인. 형 또 다치됐어요. 형 시작부터 안 좋은데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상황이 왜 이러지? 아니 괜찮았는데? 상대팀에서 한 거잖아. 저희 갈렸어요. 갈린 건 맞나? 우리가 갈릴 수가 없지. 저 혼자 있던데? 아, 뭐야. 아. 아니요, 형, 믿죠? 이블린이라도. 제가 저번에 북미섭을 갔는데, 이블린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블린 나왔어요, 여러분. 아, 근데 장인일 거야, 아마. 그지? 네. 이블린 장인일 거야. 북미섭 2000에서 정글 이블린 데리고 이겨봤어요. 근데 그 이블린 캐리했어요. 아이디는 V맨 7.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챔프는 문제없고 파일럿하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네. 저분은 분명히 이블린 장인일 거야. 네, 라인을 가게 되면. 근데 어딜 가겠다는 거지? 그냥 로밍 다닐 생각인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나 캐리 시간에 뭐 티모 선택하거나 그래서 이제 캐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블린으로 캐리 하시겠지. 근데 아, 또 다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역시. 아, 오늘 왜 이래 여러분. 왜 이렇게 호응이 계속 다치를 하네. 유저분들의 게임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빠른 별에 이 NBA가 위력적인가? 아니요, 형과 함께하는 듀오가 위력적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네. 내가 방송 시작 전에 시작부터 멘붕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노말이잖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상품권 드릴게요. 상품권 드릴 테니까 그냥 좀 게임 좀 하죠. 자, 이번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 탑만 나오면 되는데. 탑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들 노래만 계속 나와?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했거든요. 아, 티아라 좋아해?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티아라. 티아라 사랑해요.
여기 채팅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구나. 네, 캐리 형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티아라 사랑합니다. 저도요. 이거 한글이 안 된다. 자,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예, 지금 계속 오늘 사실 세 경기 정도는 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자, 한번 해보죠. 아, 왜 한글이 안 되지? 눈맞이 축제 마오카이로. 저는 이 스킨을 진짜 쓰고 싶었는데. 아, 국가대표 NBA? 예. 이게 NBA 스킨이 다 별로예요. 그나마 괜찮은 게 독수리 NBA인데, 진짜 제일 멋있는 게 이 국가대표 NBA예요. 근데 이거 안 팔잖아요. 아, 그렇지. 나는 캐리다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거네. 한정판이라서. 자, 답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모르가나인데? 모르가나면은 저한테는 좀 쉽죠. 왜냐면은 NBA가 초반에 강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센 애들 나오면 많이 힘들거든요. 카시오피아 이런 애들 나오면은 그 막 독 한번 뿌리는 거 그거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모르가나는 그냥 장판만 피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판을 모르가나지 어렵지 않다. 네, 모르 NBA한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녀한테 쓰지. 근데 이게 상대 리신의 갱킹력과 모르가나의 미드 라인 장악력이면은 NBA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 아, 저희도 정글러 있잖아요. 그 NBA 왜 그러세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캠프로 형이 도와주셔야죠. 그 NBA로 했을 때 라인전에서 좀 까다로운 챔프는? 아까 막 사실 얘기했었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없어요. 그냥 공격적인 애들이 까다롭긴 한데 일단 패시브 자체가 한번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정글러가 잘할 때만.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네. 정글러가 잘할 때만. 제가 알이 되면 정글러가 와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너 우리 NBA 알로 만들었어? 내가 너 때려줄 거야 하면서.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형이 환영합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때리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가나랑 리신을 많이 때려주세요. 그 니네 팀 그 선수들 왜 그 사실 인터넷 그 개인 방송도 많이 하고. 네. 그 너의 그 입놀이 로꼬도꼬도 저리 가라 할 정도라 그러던데. 제가 입놀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 거친 입담. 이게 제작진들이 이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너 출연에 대해서. 아이고, 너 어떡해! 제가 사실. 너랑 떠들다가 늦었어. 어떻게 엄청. 제가 사실, 로크보다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방송할 때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로코는 생각이 없냐? 네, 로코는 생각이 없냐, 그럼? 걔는 좀. 원하시는 대로. 수준이,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낮아요. 저는 사양이 높고, 걔는 사양이 낮아요. 미치겠다. 형 뭐 블루 하실 거예요? 이거 먹고 바로 간다. 형 안 되는데요? 왜? 아, 다 잡으셨네. 저희 막 곧 애들 다 내려가잖아요. 블루 쳐줘야 되는데? 하셨어야지. 아, 다 내려가잖아요. 뭐예요, 형? 아니, 너만 쳐주면 되지. 너만 이시해주면 돼. 형, 이러면 손해가 너무 심하실 텐데. 괜찮아. 잔나 왔다. 오케이. 알겠어요. 미드를 많이 와주셔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아니요, 순식간.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키를 많이 뽑을 수 있어요. 딱 너 보니까 키를 내가 먹으면 상당히 큰 욕을 할 것 같다, 형한테. 갱 갔다가? 아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큰 욕은 아닐 거예요. 살짝. 자, 저희가 그 아마 오프닝 시간에 뭔가 좀 나키리가 뒤에 무대라든가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텐데, 저희 온게임넷이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 지난주까지는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예, 오늘부터는 지금 용산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First blood. 뭐지? 아, 이 안타까운 퍼블이 지금 나왔고요. 어, 여기. 형 뭐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갈게요. 빨리 와. 제가 갈게요. 죽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형 빨리 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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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묶어요. 아, 묶어요. 형 묶어요. 왜 안 묶어요? 형 뭐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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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형 뭐 하세요, 지금? 아, 형, 이거. 아, 형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거 죽었잖아. 아, 죽였어, 죽였어. 형 저희 죽잖아요. 형 뭐라도 좀 해보셔야지. 나 죽었어, 아, 이미. 저도 망했어요, 지금. 형 때문에. 너 빠른 별 애니비아 최고라며. 아, 이거 형이 카운트 정글 당하신 거잖아요. 아, 도와주러 가면 안 됐는데. 아, 참 좋아, 이거. 큰일 났네. 아, 망했다. 순식간에. 형 싸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 형, 올라프님이 막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이거 지금 게임이 처음부터 이렇게 헤매네. 벌써 2데스 내주고. 누가 또 데스 했어요? 오. 올라프. 아, 레드 뺏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죽었어요. 탑은 원래 한번 저렇게 당하면 계속 밀리잖아. 네.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시작부터 불안하더라니. 야, 큰일 났네. 괜찮아요. 저, 날아볼까요? 오, 레드를 안 먹었어? 알겠어요. 아, 이거 초반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말이 없어. 저요? 알겠어요. 지금 많이 복잡해요. 그래, 모르바나가 어시는 못 먹었네. 그래? 제 어시까지 먹었으면은 완전히 큰일 났었어요. 내가 가줄게. 괜찮 다니자. 아니, 지금 안 오셔도 돼요. 저희 둘 다 죽어요. 오지 마세요, 제발. 아, 진짜? 제 부탁이에요, 형.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제발. 아, 왜? 저 혼자 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안 오셔도 돼요. 아, 진짜 우리 벌써 믿음이 없어진 거야? 네. 형, 방금 전 그걸로. 아니야, 괜찮아. 제 신뢰감을. 간다. 자, 아니, 준비해? 오지 마세요, 형.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돼, 안 돼. 갱승사자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고!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아, 이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이거 초반에.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죽지 마세요. 이거 뭐야? 빨리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없지?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안 돼, 안 돼. 내가 살려야 돼, 내가 살려야 돼. 아, 진짜. 형,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왜 저한테 트롤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형, 아까 전에 막 마우카이, 마스터리 이런 거 보시던, 막 그거 공략 이런 거 보시던데. 아, 내가 그때부터 예상을 했지만. 더 이상 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오. 아니야, 아직 2데스밖에 안 했어. 형, 2데스는 많이 커요. 지금 6분인데 2데스. 아, 뭐야,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나 갱승사자 됐어. 아. 원하시는 대로. 아. 나 지금 CS도 못 먹고 있다. 망했어. 너 빠른 별이잖아. 아, 형이 막 초반에 그렇게 저 날아볼까요? 정글에서 주도권을 뺏기시면 아, 탑 어떻게? 클템 형은 안 그러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형. 저기, 아, 이거 어떻게? 형, 저희 큰일 났어요, 지금. 아, 이거 헬인데? 답 없어? 아니요, 답이 있어요. 누가 캐리하지? 보스 괜찮나? 제가. 내가 이 게임을 캐리한다. 내 CS가 낫다. 형, 저 블루 주셔야 돼요. 어?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 그래도 온전한 쪽은 바텀이 있잖아. 아니요, 저기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블루? 오케이. 막 뺏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 어, 뺏었어? 이거 뺏으면 안 돼요! 어, 뭐지? 아, 뺏었어요! 안 돼, 진짜! 아, 형, 왜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아, 진짜! 아, 이거 왜 뺏어요, 형? 막 대기하고 있던데? 아, 형 다 막 안 치고? 아니, 나는 괴물까봐, 아니. 형, 왜요? 아, 형, 진짜! 형, 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엄청 힘들어졌어. 어머나, 이거 내 제정신이 아닌데, 아, 나 지금. 큰일 났네. 저한테도 멘붕이. 아, 바텀 봐, 바텀. 몇 명이야? 아, 형, 저한테도 지금 멘붕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 진짜. 정글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야? 형, 저한테 블루를 주셨어야죠. 저 지금 집 가고 있잖아요. 블루가 없어서. 블루가 없어서. 형, 왜 블루를. 아! 왜 블루를 딴 애들한테 줘요? 팀은 난데. 아, 오늘 최악인데, 정말. 이거 왜 이래? 아, 형,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로. 순식간에.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로 일부러 그러지 않아. 같이 멘붕하자고? 아니야. 형,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좀 최악인데? 어, 벽 잘 쓰네? 아, 그니까, 이거, 형이 블루를 주셨으면. 제가 킬을 했어요, 방금 전에서. 형, 그거 모르세요? 미드 챔피언은 블루를 먹은 순간 데미지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거? 아니, 스타키를 눌렀거든, 아까. 알겠어. 아, 갱올 것 같더라고. 아니야, 형, 그, 제가 딱 보니까 그 일부러 드신 거야. 아. 아니에요, 저. 아니, 진짜 그게, 그거, 마스터리에 미니언 반사 데미지에 그거에 대해서 막타 먹은 거면 몰라도 그렇게 평타로 막타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순식간에. 아, 힘들지? 그럼 상대 블루 갈까? 아니요, 형 가지 마요. 형 무서워요. 같이 갈래? 아니요, 무서워요. 형 가지 마요. 아니, 아이, 뭐야, 리시. 형 가시면은. 이, 딱 일로 오는데, 이거? 보나마나? 와드 있나? 와, 말도 안 돼, 진짜. 가시면은 뒤에다 벽만 쳐드릴게요. 이 사람 프로야. 너무 심하다. 어? 아, 못 잡겠어. 내가 블루 있었으면 잡았는데. 야, 여기 리신인데 어떡하냐? 그 그냥 풀어줘요. 저희 정글은 지금 망했어요. 아. 너무하잖아. 형, 저 아까 블루 있었으면은 아, 미드에서 킬 나왔는데. 진짜. 저 그리고 CS도 한 지금 150쯤 됐을 텐데 블루가 있었으면. 어디 갔어? 왜 아무도 안 와 여기? 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리신이 이렇게 탑에서도 안 오고. 형,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 와. 저 블루 없어서 못 가요. 저 블루 있으면 가는데. 아, 정말. 저 이동 속도 마이너스 300이에요 지금. 내 이동 속도 78이야. 블루가 없어서. 아, 나 캐리가 왜 또. 알겠어요. 왜 우리 방송이 이거 또 초반으로 돌아가지, 자꾸? 아, 에니비아 실드 계속 써. 저, 나가볼까. 아, 갬플 템바. 형, 3데스예요. 올라프도 3데스고. 어?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아, 오지 마. 살아야지, 이거는. 야, 형, 리신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해요. 더블 버프에 막 돌아다니네. 아, 진짜 형, 왜 그러세요. 탑 갱을 갔는데 2대1로 쳐. 형은 그냥 서포터 하셔야겠어. 정글 하니까 이렇게 막 리신. 너 그 서포터를 무시하는 말인 거 알아? 아, 그 서포터. 형은 못하니까 서포터. 아니요. 너 메라를 욕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형, 서포터 하시면요. 이게 서포터가. 못해, 서포터는 못해도 게임 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냥 정글러가 말리니까. 야, 그리고 나는 미드 가지도 않았는데 왜 죽어? 아니, 그러니까 막 미드로 오잖아요. 제가 와드칼러 갖다 죽었어요. 그건 니 탓이지. 아니, 이거 형이 막 리신을 키워주니까 리신이 막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막 리신이 저 때리는데 형이 막 지켜주셔야지, 저를. 제 알도 있는데. 미치겠다. 막 더블 버프 먹고 오는데 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우리 1킬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야, 불러놨다, 불러줄게. 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안 먹어, 진짜. 내가 또 먹으면 내가 롤 접는다. 한번 믿어볼게요. 날아볼까요? 여기다 던지고 가세요. 지금 가세요. 오! 먹었어. 오, 다행이야. 야! 형 또 평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아니, 형 평가 치실 뻔했어요, 그거. 아니, 이거는. 미치겠다. 이건 정글로로선 당연한 거죠. 아니, 이거 그냥 안 치고 있어야지, 형 왜 평타를 치시려고 해요. 체력이 없으니까. 저 지켜줘야 돼. 봇. 형 봇. 아, 늦었어.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순식간. 여기 리신 있는데, 여기? 형이 잡으세요. 저 안 잡을 거예요. 리신 풀어줘요, 제. 아, 야, 이거 봐, 리신 봐. 어? 리신님 마음껏 사냥하세요. 아, 이거 오래니까 빨리 이거 잡아야지 같이. 어떻게 잡아요? 리신 엄청 센데. 형 그냥 잡아봐요. 지금. 아... 가요. 제 시야. 아, 만화가 없어. 형 그냥 블루를 빨리 주셨어야지. 블루 줘도 역할이다. 미치겠다. 야, 방금은 잡아야 됐었는 거 아니야? 아, 만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큐를 못 날렸어요. 아,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형 또 죽었어. 아, 저 또 죽었어요. 내가 죽였어? 왜 나한테 그래? 플래시도 있는데 딱 타고 와줘야 돼요, 이런 거는. 와, 나 캐리 최악이다. 최악의 킬데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알아? 이거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 첫 판부터. 아, 진짜 심하다. 그지? 아, 우리 정글러가 그냥 없었으면은. 나 그냥 잠수 타? 아니요, 하세요. AFK 해? 아니, 죄송해요. 형 잘하세요, 지금. 아니야, 너무 못하고 있어. 아, 취향이. 제가 NBR을 하려고 몇 번 굴려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아, 제 계정으로. 개인적으로 딱 몇 번 굴려봤는데 제가 질래야 질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어떤 짓을 하든지 다 이겼거든요. 오늘? 네, 워머그도 가보고 뭐 책의 기사지 다 가보고 했는데 안 져요. 근데 형이랑 하니까 져요. 지금 광고 들어간대요. 광고 들어가는데 광고 들어오면은 정글에서 한 2킬 더 따일 것 같아.